종목은 잉콘입니다. 잉콘. 자, 잉콘은 저희 카페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서 바닥 4,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4,400원. 그리고 4,400원에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가지고 약 2만 5천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대충 잡아도 뭐한500% 가까이 이렇게 넘게 올랐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기 전에 4,400원대면 어딥니까? 4,400원이면 여기가 완전 바닥이죠, 여기. 자, 여기 지금 굵은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4,400원 강력한 매물 지지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4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초급등이 와가지고 단기간에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뭐한 2만 5천원까지니까 뭐 400%가 넘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다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4,400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죠. 자, 지지를 받고, 자, 여기서는 짝꿍둥이 약 4,500원, 600원대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직전 정고점 2만 5천원대를 왜 넘어가지 못하는가?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잉콘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잉콘의 잠재 자산을 보시면 꼭지 목표가도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4,400원대에서 왜 잉콘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5,000원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직전 정고점을 이 구간에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시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만 원대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주식은 싸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싸게 사야 그게 반등권이 왔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시세를 주지 않고 주가가 계속 억눌림을 받을 때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를 해서 500%의 수익을 줄때 그때 고점에서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구간이지. 자,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 잠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매물 압박이 한번 보십시오. 자,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잉콘은 다음 주, 다음 주면 이제 내일인데 내일은 또 쉬는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일이 많지 않고 기술적으로 20일 이 평균선 18,7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21선까지는 일단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21선을 돌파 시도를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13,000원 이하대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차트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4,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은요, 하방 압박이 무진장 오면서 오히려 500% 이상 급등한 구간에서 다시 7,000원대 부근까지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올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동종목의 재무는 뭐 잉콘에 대한 재무 구조는 나쁜 편은 아니고 뭐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 종목을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우만 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단지 고점에 물린 분은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손절을 안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오랜 시간을 고통을 겪어야 가능하다. 그 힘든 시기를 거치지 말고요. 동영상을 보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저희 카페에 오셔서 시황 분석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잉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에서 윈포넷이죠. 자, 윈포넷이었을 때 시황 분석을 해서 사명이 이후로 바뀐 종목입니다. 자, 여기 분석 시황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자, 바닥 분석가 4,420원서부터 매수 의견을 빌어가지고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시황 분석을 내릴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바닥 분석가 4,420원 상한가 쳐서 54% 수익인데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극대화해라. 강력 홀딩해라. 이 종목은 최소한 4, 500%는 먹을 종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지금 치고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동종목의 시황 분석을 보고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분석이 적중했죠? 150%인데도 이 종목은 4, 500% 이상 급등을 한다. 그래서 강력 홀딩해라. 자, 이렇게 분석 시황.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0%가량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다 말아먹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